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일주일 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하려는 리액션 비디오는 바로 뭐냐면 며칠 전에 공개가 된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JP The Wavy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Pick and Choose featuring Rex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래퍼들 좋아하는 래퍼들 몇 명 있는데 JP The Wavy는 항상 리스트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스타일도 확고하고 옷도 잘 입어. 제가 좋아하는 뭐 패션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트렌디한 감각도 있고 그리고 레트로한 바이브에 대한 좀 이해와 멋을 또 알고 있는 래퍼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뮤직비디오도 그런 겁니다. 사실 이 Pick and Choose는 뭐 발매된 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인데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온 거죠.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재치 있게 이제 피카츄 포켓몬스터 피카츄를 패러디해서 Pick and Choose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피카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래퍼나 뭐 해외 래퍼들 보면 이제 옛날 80년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비유해서 자신이 굉장히 리트한 이제 래퍼라는 걸 알리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드래곤볼 그리고 포켓몬스터가 될 것 같은데 이 피카츄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좀 우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잖아요. 물론 나머지 캐릭터들도 되게 프레시한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제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피카츄에 많이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남미의 벨버니 같은 경우는 포켓몬스터 그 문신까지 새길 정도로 그 애정이 있잖아요. 심지어 막 벨버니 같은 경우는 닌텐도 게임보이 옛날 레트로한 그 게임보이도 갖고 다니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레트로하지만 요즘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릿하고 프레시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JP The Wavy는 그거를 잘 살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긴 말 하지 않고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JP The Wavy의 Pick and Choose featuring Re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didas Forum이 요즘에 인기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신고 왔어. 아 보세요. 지금 제이콥 시계도 보여줬잖아. 요즘 제이콥 시계를 다시 차는 래퍼들도 많아지는데 옛날 BBC 아이스크림 후디잖아. 되게 피카츄가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듯이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약간 그거를 자신의 캐릭터로 대입을 하고 있어. 오오오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은 갑자기 막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 오 저 보세요. 지샥의 다이아몬드 커스텀 한 거 옛날에 막 퍼렐 같은 아티스트들이 랩 막 한창 BBC 같은 이제 브랜드들 유행시킬 때 그때의 바이브를 표현하는 거야. 아 이번 뮤직비디오도 진짜 릿하다. 확실히 제 입장에서는 JP The Wavy가 일본 힙합 래퍼들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정점에 있는 래퍼인 거는 확실해요. 아이템 걸치는 느낌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 오. 야, 아예 렉스도 BBC 후디를 맞춰 입었네.
맞아. 카툰 온 마이 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즘은 래퍼들이 펜던트를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다이아몬드 커스텀해서 이제 펜던트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아, 렉스,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일본 힙합에서 가장 핫한 래퍼들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진짜, 아, 너무 벌스가 진짜 릿해. 둘 다 유니온 조던 4 오시는 것 같아요. 야, 선글라스 저 알도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지? 루이비통 에비던스 유행할 때 그때 바이브야. 아, 뮤직비디오가 이 곡을 200%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JP도 AB 뮤직비디오는 보는 재미들도 확실히 있어. 우우우 레트로한데 가장 리탄 JP도 AB예요. 저런 거 좋아. 제가 JP도 AB 뮤직비디오는 옛날 뮤직비디오들도 자주 봐요. 가끔 제가 집에 올 때 완성도가 높은 비디오들이 많고 뭐 패션 아이템들이나 요즘에 어떤 것을 입고 즐겨야 할지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난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ake and Choose도 되게 제가 자주 볼 것 같고 그전에는 뭐 네오가 우업이라든가 루이 에잇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패션으로서도 볼 게 많고 릿한 음악 듣는 데 있어서 흥미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랩스나 JP The Wave나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바이브로 생각했을 때도 일본 힙합에서 가장 트렌디함의 정점에 서 있는 두 래퍼가 뭉치니까 확실히 비디오 자체가 완전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있네. 일본 래퍼들 중에서 뭐 JP도 AB처럼 막 뭐 이런 레트로한 바이브의 이해도가 많아가지고 뭐 85년산 졸동원 시카고를 신는다라든가 옛날 빈티지 BBC 아이스크림 후디를 입고 나온다라든가 메쉬캡을 쓴다라든가 그리고 뭐 G샥 다이아몬드 커스텀 뭐 제이콥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끊임없이 현재 미국 힙합에서 어떤 느낌이 릿하고 프레쉬한지를 계속 디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런 아이템을 잘 골라서 자신만의 바이브로 이렇게 좀 음악이나 뭐 뮤직비디오에서나 이걸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각을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확실히 그런 것들을 좀 트렌디하면 최정점에 나갔을 때 멋있어 보이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JP The Wave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